보이스 플러스. 책의 제목이 참 공감이 가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다 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고, 또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죠. 이 책이 자기개발 분야에서 계속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 15만 부 돌파 기념 서머 에디션 표지가 새로 나왔어요. 저자 이름이 레몬 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몬 심리는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이라고 해요.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레몬 심리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고요. 그 상담 내용을 엮어서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의 기분에 혹은 남의 기분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감정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현명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듯 해요.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경우와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온갖 기분과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현명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레몬 심리 지음. 박영란 옮김. 겔리온. 1장.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오늘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안 좋아라거나, 출근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기분이 안 좋다라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죠. 하지만 내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그리고 기분과 태도는 별개입니다. 좋은 태도를 보여주기로 한다면,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더라도 충분히 좋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감정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그건 회사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더라도 그건 가족의 탓이 아니죠. 만약에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하다면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좀 더 친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관계가 점점 엉망이 되겠죠. 안 좋은 감정을 남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서 지적을 받는다면 잠깐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싶지 않아서 화를 내며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명은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편협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문제 제기를 받는다면 문제와 감정을 분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의 감정이나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해요. 상대방의 말에 기분이 상해서 버럭할 것 같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날 때 잠깐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생각해보면 사실 화낼 만한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스스로 물어보고 나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닐 겁니다. 2장. 내 기분까지 망치는 사람들과 거리 두는 방법. 한 사람이 밖으로 표현하는 기분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모두가 불편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 현재의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꾸 과거를 소환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에 공감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고 살지 않으면 좋겠지만 같이 일을 하는 동료나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남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부정적인 감정을 과감하게 쳐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뭔가 불편하고 우울한 기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기분이 가벼워지고 흘려보내기 쉬워집니다.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다른 사람의 불평을 선택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높은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실망감은 슬픔이나 분노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적절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장,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인생이 달라진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나와의 대화가 중요하죠. 오늘 무엇이 나를 즐겁게 했는지 혹은 무엇이 나를 실망스럽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마음이 힘이 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땀을 빼보세요.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줍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장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울적한 날이면 고개를 푹 숙이고 걷게 되고 또 기분 좋은 날에는 보폭을 크게 해서 신나게 걸어가죠. 그러니 일부러라도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씩씩하게 걷는 거예요. 그럼 기운이 좀 더 차려질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괴롭다면 충분히 반성한 후에 나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단점도 나의 장점을 받아들이듯이 인정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가끔은 표현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이 쌓인다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4장, 우리가 감정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우울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수 있는 흔한 감정입니다. 이런 우울감과 우울증은 증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우울감은 보통 기분이 우울해진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가족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던가 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울감은 기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짜증이 난 상태여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에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나가서 좀 걸어봐, 운동 좀 해봐, 아니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확 풀릴 거야 이런 조언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강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낙관적인 태도에 좋은 점수를 줍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삶에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운이 안 좋아서 그랬어, 다음엔 운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쉽게 초조해지거나
실증을 내거나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고요. 감정 억제를 오래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한다고 해요. 책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꾸준히 말로 표현하는 거죠. 잘 모르겠네. 기분이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지금 우울해. 이렇게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5장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5장에서는 불안감, 나쁜 기억, 허영심, 질투심, 후회, 감정적 허기, 분노,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줘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불안함은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을 떠올리지 말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씩 해내도록 해요. 그냥 하다 보면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나 친구에게 배신당한 경험은 쉽게 지워지지 않죠. 문득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한번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를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고 이겨내어 더 나은 내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그때와 달라, 더 강한 어른이 되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허영심은 남의 관심을 억지로 끌어오려는 감정인데요. 허영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조금씩 허세를 부리거나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만 나의 단점을 들킬까봐 허세를 부리기보다 내 안의 허영심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밖으로 표현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질투심은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삶의 중심을 남에게서 나에게로 다시 가져와야 해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 조금 더 나아졌다면 질투가 아니라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후회는 부정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허전함이 계속되면 우리는 배고픔과 공허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허기를 몸의 허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상에 집중하는 편이 가장 좋고요.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천천히 모색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분노는 종종 현실을 오해할 때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내 앞에서 누군가 소곤거리면 내 얘기하나 싶고 팀원이 보고를 좀 늦게 한다 싶으면 날 무시하나 싶죠.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은 전형적인 우울증하고 달리 겉으로 매우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일종의 캐릭터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모습을 감춰야만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면성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과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는 웃지 않아도 됩니다.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자연스럽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표지에 가벼운 느낌의 책이지만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나의 기분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간결하게 잘 담아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기분을 잘 다독이고 싶은 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